올해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로 1,000억 원이 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다음 주 전국 태권도 대회를 시작으로 야구와 수영, 테니스 등 올해 제주에서 열리는 130개 스포츠 대회와 행사를 통해 1,623억 원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예측했습니다. 한편 올해 각종 스포츠 대회를 통해 지난해보다 1만 5천여 명이 늘어난 6만 7천여 명의 선수단이 제주를 찾을 전망입니다.